바디 프렌드 임직원들이 사랑하는 바로 레지나라고 하는 이 모델을 자 지금부터 10,000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알뜰하게 렌탈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설명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안마의자보다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이 강해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슬림하기 때문에 네. 안마의자를 두실 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공간 활용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절약을 하면서 와. 안마감은 확실하게 극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깨 쪽에서 한번 두 개의 에어백이 양옆으로 쫙쫙 눌러주죠. 네. 밀착력을 높여주면서 결국은 어깨 부분의 마사지마저도 동시에 들어가지만 네. 자 지금 여러분 롤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등 쪽으로 내려가고요. 허리 지나서 안쪽의 좌방석의 허벅지 부분까지 역시나 지금 바디프렌드에서 가장 밀고 있는 L자프레임 완전 최고급 사양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최고급 사양이죠. 네? 이 L프레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후면부 마사지를 등,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까지도 롤러 마사지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두들겨드리고 거기에다가 그렇죠? 주물러드리고요. 지압 마사지까지 복합 안마가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까지 더욱더 깊숙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후면부에 강력한 마사지를 원하신다면 레지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가성비급 편황입니다. 네. 최고급 사양의 L자 프레임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놀랐었고요. 네. 자 그리고 팔 안마에 대해서 안마 의자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팔 같은 경우는 거의 놓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자 지금 준혁 씨가 남성분의 굵은 팔뚝이 지금 팔 뒤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아예 일체형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손과 팔이 동시에 마사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바로 안마의자의 대명사 바디프렌드의 특허받은 기술이고요.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에어백을 통해서 정말 세심하게 받으실 수 있고 지압도 여기까지 보이시죠? 어르신들께서 더욱더 좋아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꼼꼼하게 한 번 더 혈점을 잡아줌으로써 좀 더 강력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이제 팔까지 여러분 시원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뜨끈뜨끈하게 온열 기능으로 한번 네. 몸을 풀어주죠. 이 계절에 꼭 필요하죠. 다리 부분에 역시 종아리도 저희가 특히나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오래 걸어 다닌다거나 아니면 외근이 많으신 분들 정말 이 종아리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상단 포켓 에어백을 통해서 진짜 빠짐없이 에어백으로 꽉꽉 조여드리고 뒤쪽에 지압도기까지 있으니까 3면에서 시원하게 다리를 풀어드리고요. 그렇죠. 발쪽도 보시면 발등 쪽 에어백으로 꽉꽉 눌러주죠. 발바닥 쪽에서는 3스텝 롤링 방식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의 발을 지압봉으로 아예 긁어드립니다. 그렇죠. 발 앞쪽과 중간 쪽과 뒤쪽과 빠짐없이 발바닥 전체를 그냥 꾹꾹 눌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원하게 긁어드리기 때문에 발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이죠. 맞아요. 그러면 자 일단 머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꼼꼼하게 안마를 받으시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갑자기 일교차가 커져서 내일부터는 좀 단단하게 외투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퇴근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자 온열 기능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뜨끈뜨끈하게 온열 기능으로 이 저녁 늦은 밤 여러분들의 피로를 풀어가실 수 있는데 자 준혁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기능이 무중력 기능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중력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안마의자도 단순하게 앉아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바디프렌드에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누워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단순히 눕는 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중 분산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안마의자 전체의 기울기가 뒤로 기울어지거든요. 네. 어느 한 곳에 체중이 쏠리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160도 각도에서 누워서 받으시면서 특허받은 수면 모드까지 받으시면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주무셔야 되잖아요. 아, 주무시기까지 뭔가 나는 너무나 피로해서 이걸 좀 풀지 않고서는 잠이 좀처럼 들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허받은 수면 유도 프로그램 네. 3단계로 수면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안마와 마사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럼.